최현석 셰프님의 수플레 저때 정말 굉장했잖아요. 10인분 머랭을 친다고 그 많은 셰프님들이 줄을 서 가지고 머랭을 했는데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짧은 시간에 저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셰프의 킥 중강 점검이니만큼 제가 직접 최현석 셰프님의 수플레를 타임어택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 재봐도 돼요? 아, 타임어택이니까 한번 재보시죠. 예, 뭐 올리브쇼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주세요. 눌러도 돼? 이제 눌러도 돼요? 천천히 해서 천천히. 지금 이제 셰프의 킥으로 나왔던 아이스크림을 쓸 건데 큰 통 기준으로 3분의 1 분량을 넣어서 녹여줄 겁니다. 지금 2인분 기준 하시는 거죠? 네, 2인분 기준이죠. 자, 그리고 컵에다가 버터를 이렇게 발라주고. 어우, 전문가의 손길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탕을 뿌렸잖아요. 맞아요. 아, 시간 가고 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예. 이렇게 설탕을 묻혔었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머랭입니다. 그렇죠. 달걀 흰자 두 개와 예? 설탕 40g. 지금 한 3초 걸렸나요? 30초? 30초면 이렇게 또 훌륭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8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8분이요? 네. 슈가 파우더 만들어 봐야 되나요? 그냥 믹서에 슈가... 넣고 정말 갈아버리는. 야. 오, 훌륭한데요? 오! 괜찮다, 준현 씨. 정말 조심, 정말 조심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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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오! 된 거지. 멋있다. 오, 잘 됐네. 슈가 파우더를 뿌려볼게요. 야, 어, 멋있다. 멋있어 보여, 준 씨. 다른 사람 같은데? 이래서 남자들이 가끔 집에서 일하나 봐. 그럼 반칙이야, 반칙. 어?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죠? 얼마나 됐을까요? 글쎄, 뭐 한 뭐 10분, 15분 뭐 되지 않았을까? 오! 13분! 13분! 13분 45초 만에 이렇게 2인분의 수플레가 완성됐습니다. 집에서 꼭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제가 강추하겠습니다. 강추.